내가 탄성을 질렀잖아. 어른 섹시야. 안녕, 나는 B2B 허타 민혁이야. 오늘 인스타를 한번 같이 봐볼까 하는데 시작해볼게. 기억나지? 그거잖아. 고양이랑 찍은 사진. 데뷔 앨범쯤 찍은. 맞네. 안녕, 난 데뷔 전 민혁이 앞으로 잘 부탁해. 13년도 9월에 올렸는데 실제 이 사진은 11년도에 찍은 사진이야. 10년 전이네. 대박이다. 가장 바꾸고 싶은 거 딱히 없는데 난 그냥 내 인생이 만족해. 뭐 돌아간다면 성공의 루트를 파악해서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도 난 좋아. 반년이나 됐구나. 그때도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멤버들 모두 함께 불러주셔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예쁘게 담아주시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, 저 촬영. 사실 아까 잠깐 은광이 촬영하는 걸 봤거든? 그냥 탄성을 질렀잖아. 어른 섹시야. 킹덤은 제일 개운했던 느낌이 든 무대는 유닛 무대 때 바로 이날 힙합 팀 무대를 꾸몄는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. 이 무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신선했고 다른 팀과 협업해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가지고 사진이 많아 이날 무대. 되게 좋아하는 무대였어. 많이 시도를 해보는 편인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머리는 솔로 때 백금발 느낌인 것 같아. 이 활동 당시에 했던 백금발 머리를 나는 제일 좋아하고 순둥순둥한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서 난 그런 걸 좀 많이 빼고 싶거든. 무대 위에서만큼은 센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탈색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나는 아직도 사실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이 되게 많아. 미리 내 두피에게 사과를 하고 싶고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고 지금 딱 떠오른 영화는 그거야. 인사이드 아웃. 어른 동화라고 또 많이 하는데 애니메이션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해줬던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나한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, 소중함 이런 거를 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 같아서 비단 동심뿐만 아니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야.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내 만족. 내 기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라서 내 만족이 큰 것 같아. 근데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자기 만족. 오, 게시물이 526개나 있네. 많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해봤지만 역사를 좀 뒤집어보는 시간을 가진 건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어떻게 괜찮았어? 다음에 또 촬영을 하러 올 테니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. 자주 예쁜 모습으로 인사를 하기를 바라고 있을게. 고마워. 안녕. 사랑해.